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어제 티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쌍크란 매직? 이렇게 읽어야 되나? 쌍크란 매직? 예, 올라왔습니다.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는 그 송크란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곡이 맞겠죠? 이제 송크란이라고 한다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축제잖아요. 모두의 안녕과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흥겨운 장인 송크란 페스티벌이 생각이 납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송크란 페스티벌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요. 태국,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불교를 신앙으로 깊게 믿고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어떤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반다가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고 토속적인 힙합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뮤직비디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반다가 만들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지 않았을까. 반다라면 뭐 언제나 저도 팬이지만 음악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또 얼마나 다시 한번 또 이 캄보디아 힙합을 뒤흔들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쌍크란 매직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런 트래디셔널한 사운드를 언제나 반다를 통해서 들어요. 참 신기해. 그 특유의 로컬 바이브도 있고 비트도 괜찮고. 아,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왔구나. 근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이제 자신의 애인을 부모님한테 소개할 때 보면 항상 뭔가 뻘쭘하고 어색한 분위기들이 있어. 오, 아, 그 맛이 있다. 특유의 그 무드가 있어요. 참 재밌어. 어, 가사가 보면 송크란 기간 때에 이제 벌어지는 뭔가 두근거리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아, 비트 진짜 유니크하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독특한 사운드입니까? 크메르 힙합의 트래디셔널한 바이브에 오르튠이 있는 반다의 벌스가 들어가면 진짜 좀 이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아, 근데 뭔가 지금 여기가 나오는 집의 분위기는 마치 이제 미국으로 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가족사진. 야, 감성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가 눈을 얘기하는 반다의 음악에 나오는 이 그 피리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힙합에 잘 어울리는 소스인 줄을 몰랐어. 반다를 알게 되면서 안 거예요. 야, 아직도 그러면 반다는 뭔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전통적인 문화 같은 것들을 자신의 음악에 잘 녹이는데, 요즘의 반다의 음악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글로벌 팬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소개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언제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오우,
근데 이런 것도 멋있으려면 언제나 랩이 도패야 되거든요. 반다는 언제나 벌스가 도파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극중에 나오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는 뭔가 부유한 집의 분위기 같아. 그리고 반다와 상대 배우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뭔가 순수함도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거 어쩐지 코카콜라의 간접 광고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파티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코카콜라의 광고 같은 느낌이 있네.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찍는 건 인기의 척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맥도날드 광고나 이런 것처럼. 오우, 되게 흥겹다. 우리가 왜 그 동남아시아를 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송크란 축제의 그 특유의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막 신나는 음악 나오고 막 사람들 막 너무 막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놀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 같은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장면들이니까 확실히 이런 걸 보면 힙합도 힙합인데 이 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좀 신기한 게 많아. 근데 트레디셔널하게 가도 힙합을 바탕으로 가니까 재밌어. 참 이런 거 보면 재밌는 음악적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파리 트랙인데? 그렇지 않나요? 뱅어시신데 뱅어시? 실험적인 느낌은 없지만 굉장히 라이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겹고 신나. 오. 요즘 같으면은 아이폰으로 찍겠지만 또 이런 감성이 있지. 아날로그 카메라가 주는. 맞아. 이런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보면 뭔가 대가족들이 항상 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어떤 패밀리 러브를 되게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힙합 음악에 집중을 하면서도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캄보디아의 문화? 이런 거에도 좀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다의 뮤직비디오가 어느 순간부터 캄보디아라는 내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다 라는 느낌으로 항상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힙합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달려있는 문제긴 한데 얼마나 이질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만드느냐, 그 말은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로컬 바이브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경계의 무언가를 항상 잡고 가는 그게 중요한데 반다는 항상 그거를 잡고 가는 느낌이라서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적인 실험성보다는 아무래도 트래디셔널한 문화 그리고 음악적인 바이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더 토속적인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벌스나 비트를 잘 들어보면 역시나 국제적인 바이브도 어느 정도는 깔려있는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뭐 갈수록 좋아지고 이번에는 코카콜라 광고가 껴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코카콜라 광고의 모델이 된다는 것도 인기의 척도 중에 하나예요. 야, 이거 빨리 이런 썬크란 축제 이런 거를 가본 적은 없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한번 언젠가는 가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즐겨보고 싶어요. 와, 역시 반다는 자신이 캄보디아인이라는 거에 대한 좀 프라이드도 좀 강하게 있으면서도 그거를 자신의 어떤 힙합의 세계관에 잘 녹여요. 참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